꿈쟁이를 설립한 박종우라고 합니다. 네, 시안 연필이라고 이거는 올해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요. 이렇게 보통 연필로 쓰다가 나중에 몽땅 연필이 되면 그냥 버리지 말고 이걸 리사이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씨앗을 씨앗을 여기다 만들어 꽂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 씨앗이 물을 부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 이게 녹아가지고 여기서 새싹이 발화가 되는 그런 신제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